안녕하세요. 레플캄 TV입니다. 지금 그제 앞에 있는 게 T7 이쪽이 T7과 H5입니다. 두 제품은 올해 동시에 아틀랜타에서 출시한 제품이고, T7은 뭐 이미 이제 공동 구매를 해드려서 국내에 아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미 착용을 하고 계신 모델일 거예요. 착용하고 계신 모델일 것이고. 착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보신 느낌 그대로. 네, 굉장히 발과, 그 다음에 슈즈의 밀착감이 높은 제품. 그냥 그게 탁월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족부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는 그리드 쉘이라는, 특유의, 아슬레타 특유의 그, 홀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뒤쪽에, 킬컵의 안착성,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발바닥 쪽에 그 밀착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축구화들은 그 발의 아치에 따라 형태에 따라서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바닥이 인솔 쪽으로, 미드솔 보드 쪽으로, PP 보드 쪽으로 완전히 딱 달라붙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평발이 가까우면 사실은 그게 좀 유리해요. 물론 이제 평발이 생기게 되면 아킬레스 건염 이런 게 오기 쉽기 때문에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축구화를 신고 오랫동안 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뭐, 그 플랫, 이 바닥이 보통 일반적인 축구화들은 되게 플랫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안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신 이제 피로감, 아킬레스 건염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들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감을 느낄 수 있죠. 이제 그에 비해서, 그, 이게 이제 인조구장에 사용을 할 때, 요, 아치에 약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신발이다 하던 거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 제가 했던 리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캥거루 가죽으로 전족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제 4주째 거의 쓰고 있는데, 매주 사용을 할 때마다 하여간 굉장히 만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만족도가 높은 신발은 뭐 최근에 제가 신은 걸로는 엑스플라이 4 정도, 그 다음에 뭐 아들라나 이런 거는 뭐 논외고요. 그거는 뭐 넘사벽인 핏감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핏감 자체로만 보면 어퍼가 발을 어떤 식으로 그 밀착이 되고 그 어떤 감을 주느냐 하는 데서 사실은 뭐 아들러 네 가지 제품, 이건 뭐 인조 가죽이나 캥거루도 상관없이 그냥 넘사벽이라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들을 빼고 소위 대중화된, 그 다음에 실용 영역의 퍼포먼스를 고려했을 때 제품치고는 발군이다. 네. 물론 이제 아식스 이것과 동시에 저희가 아식스 DS 라이트 에이지를 리뷰를 해드렸는데, 뭐, 그 제품은 이제 이 미드솔이 들어가, 이 미드솔이라고 해야겠죠. 그 에바가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좀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신더라도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핏감, 그러니까 발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었었는데, 이 T7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을 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해야겠죠. 이 H5는. 다만 이제 H5는 어쨌든 여기가 그,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그두 제품의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그래서, 뭐 사실 둘 중에 어떤 거를 사시더라도, 신발 자체가 주는 어떤 만족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신발이에요. 제가 지금 이 H5를 이두 주에 걸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주 이제 그 실착 경기를 사용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운동을 할때총 4쿼터 정도로 소화를 하는데, 이거를 신고 T7을 2쿼터, 그 다음에 H5 2쿼터를 신었었어요. 물론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두 제품 사이에 어떤 그 차이점, 같은 점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각각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T7을 먼저 사용하고 이제 H5를 나중에 사용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이 H5가 T7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 캥거루 가죽의 특성, 이거가 전달해주는 발끝의 전체적인 느낌, 핏감, 그 다음에 성형성, 몰드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지금 매직레이스가 제가 이제 그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원래 들어가 있는 이 T7은 지금 이런 매직레이스 타입의 탄력 있는 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제품에는 원래는 이제 이 매직레이스가 안 들어가 있고 일반 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체를 해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한 건데, 뭐그 끈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차이를 떠나서 어쨌든 신발 자체가 소재상에 드러나는 차이점,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사용했냐 인조 가죽 사용했냐에 따른 그 핏감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따라서 H5와 M7을 넘어서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H5랑 T7은 사람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라스트가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제가 사용을 해본 바로는, 뭐, 계속해서 사용을 해본 바로는, T7보다 이 H5의 라스트가 미세하게 더 타이트해요. 전족 부족이. 처음에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제품을 받고 바로 경기에 들어가고, 길들이기 이런 거 필요 없고, 연습도 필요 없고, 신고 바로 경기에 들어갔을 때도 물집이 생기질 않았었어요. 물집이 전혀 생기질 않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계속 사용을 하면서, 그 리뷰를 올려드리고 했었었는데, 이 제품은 뭐 아시겠지만, 이미 그 지지난주 테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집이 생긴 상태로 일주일 만에 물집이 어느 정도 아물었기 때문에 어저께 다시 두 코타를 추가로 소화를 했는데, 물론 뭐 토요일에도 제가 그 하루 전날에도 이걸 신고 이제 킥 연습 같은 거를 조금 해봤었어요. 전체적인 핏감 이런 거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 시간이 상당히 이제 진화된 상태고 했는데, T7이 갖고 있는 이 캥거루 가죽은 어쨌든 간에 신고 조금만 길들이기를 하면 전족부 쪽에 그 핏감이 자신의 발에 잘 맞도록 그잘 매칭이 돼, 발과 슈즈가 잘 매칭이 되는 그런 경험을 즉각 할수 있는 데 비해서 요 인조 가죽들은 그런 특성은 아무래도 캥거루 가죽 좀 떨어지죠. 그래서 캥거루 가죽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뭐 아웃솔이나 이런 건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어퍼도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봐서 인조 가죽으로, 전족부 쪽이 다른데, 전족부 쪽이 다른과 동시에 여기는 홀드성, 전족부 쪽에 발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딱 모으는 쪽에서는 이게 훨씬 앞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스러운 핏감에 만족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신으면 다소 타이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 대신에 이쪽의 홀드성이 약간 느슨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그러니까 발볼이 조금 좋거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H5로 오게 되면 아, 이 핏감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경기를 할때 여기가 인조 가죽이다, 그 다음에 캥거루다에 따른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뭐 이어퍼가 어떤 거에 따라서 뭐 킥력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드리블 능력이 달라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데서는 전혀 차이가 나질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 다음 패딩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천연 가죽을 사용을 했을 때의 어떤 핏감,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을 때 어떤 핏감과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이거 자체로 인조 가죽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인조 가죽이라는 느낌을 줄 만큼, 그래서 뭔가 딱딱하다든지 그다음에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차이 나는 거는 단한 가지, 라스트가 어쨌든 T7 쪽보다는 약간 더 타이트하고 슬림한 편이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쿼터를 사용을 이걸 두 쿼터를 사용했었을 때 확실히 차이 나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볼이 되게 넓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쪽 핏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이 전족부 쪽이. 그러므로서 이 슈즈의 핏을 어느 정도 이끈의 묶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 대신에 발볼이 약간 좁은 편이어서 이 T7인 경우에 내 경우에는 약간 전족부 쪽이 홀드감이 떨어지더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T7의 캥거루 가죽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 제품으로 이 아슬레타의 이 MG 모델, T7이든 H5든 이 MG 모델의 그 특성, 그것들을 잘 느끼실 수도 있고 잘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미 갖고 계신 분이시라 그러면, 뭐 이거를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제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을 리뷰할 때 말씀드리지만,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우천용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꼭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제 이게 그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젖은 그라운드, 그 다음 우천용 이런 데서 사용,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사용하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추천도 하고. 근데 굳이 그런 거 따지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이 제품을, 뭐 우천이다 아니다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을 고려를 해보면 지금 일본에서 한 15,000엔 한 400엔? 뭐 500엔 이 정도.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4만 8, 9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 적용하면. 그러면 그 가격이 뭐가 되냐면, 보통 이제 14만 9천짜리 나오는 프로 제품도 사실은 흔치 않잖아요, 지금은. 제가 쿨트라를 사용을 해보고도 느낀 게, 이 T7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비싸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활용성, 범용성이 되게 높은 신발들, 그 다음에 실용성이 되게 높은 신발들. 지금 아슬레타에 나온 쿨트라, 그 다음에 요 제품,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현재도 인기가 있죠. A00 같은 제품들도 결국에는 특정 가격대, 각 제품들이 포지셔닝하고 있는 가격대에 비춰보면, 가성비에서 압도적이다 하는 거고, 사실 이런 제품은 지금 16만 9천원으로 보통 책정이 되어 있거나 한뭐 미즈노의 그 저기 뭐죠? 에이지 프로 에이징 뭐 이런 건가요? 모렐리아 네오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데프니브에서 나온 16만 9천원짜리 에이지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 제품의 원래 가격의 비교 대상은 이 제품이어야 되지만 이거는 사실 그 제품들과 비교하면 넘사벽이니까 이거는 아예 엘리트로 비교를 해서 10만원 더 비싼 제품들과 비교해야 되는 급이 되는 거고, 이 제품은 인조가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물론 미즈노 제품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 사용되고 있죠. 그러고 16만 9천 원 정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과 비교를 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건데, 미즈노인 경우에는 확실히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만 9천 원에서 이 제품보다 가격이 더 높다는 건 인정이 할수 있죠. 그러나 데프니브에 비하면 이게 같은 인조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데프니브 쪽은 16만 9천 이건 한 14만 9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즈노의 16만 9천짜리 뭐 모렐리아 2인가? 아니 네오 2 에이지 프로인가? 제가 쓰고 리뷰를 했던 제품이 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아웃솔 전체적으로 그 주는 안정감, 그 다음에 핏의 일체감 그 네오2의 프로 에이지 같은 경우도 전족보트가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성비는 뭐이 제품의 가격대로 비춰보면 진짜 적수가 없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럼 가성비만 좋은 거냐 하는 건 아니고 이 T7에 갖고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을 거의 한 7, 80% 이상은 거의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 H5는 소재상의 한계 때문에 어쨌든 T7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이거가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긴 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족형에 따라서. 그러나 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에서는 T7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은 가성비 아니라 T7을 제외하고 그냥 이 제품 단독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 정도의 소재와 그 다음 이 정도의 핏감을 주는 제품으로는 경쟁 상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우선 뭐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지금 이 제품을 거의 4주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2주차 넘어갔지만 이 신발을 신고 잔디 상태 그러니까 인조 잔디가 아주 좋거나 그 다음에 최상급 아니면 상급 아니면 중급 정도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그보다 뭐 낮은 운동장에서 제가 운동을 하질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구장에서 과그립이 일체 없다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지금 아웃솔의 가장 큰 특징, 그 다음 스터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혀 스터드에 의한 과그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조 잔디에서 스터드 있는 모델을 신고 비교적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다 하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TF보다도 과그립이 없어요. TF는 잔디 상태가 누워, 잔디가 누워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잔디와 고무 사이에 있는 마찰력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스터드가 달려 있는 모델보다 더 그립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툭
툭툭툭 이렇게 해서 그 그라운드에 이렇게 밀려서 멈추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데,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는 발목에 무리가 가는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라운드 조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아슬레타에서 만들어 놓은 이 MG 스터드, 이 아웃솔, 이 체계가 제가 신어본 어떤 축구화들보다 그립에서 과그립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푸마 MG, 울트라 MG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을 해서 제가 리뷰를 했던 아식스 에이지, 그러니까 프로 에이지 DS 라이트, 그거와 비교를 또 해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경기를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잔디 상태를 제가 운동했던 운동장의 상황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립성에서 과그립이 생기지 않고 굉장히 그라운드 위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따라서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마추어 분들, 조기 축구에서 아마추어 하거나 아니면 학생 레벨, 초등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선수들 레벨에서도 이 정도 제품은 무조건 사서 신어야 되지 않나. 선수들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부상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신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지금 T7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한국에서도 거의 뭐 대부분 다 매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못 구하는 상황인데, 이 H5는 아직도 그래도 일본에서 일부 재고들이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공동 구매를 저 리뷰가 올라가고 나서 곧 공동 구매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적절한 예를 들면 TF를 대체해서 신을 수 있는 스파이크 타입, 그러니까 TF에 이제 흔히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있는 뭐 킥력 손실이라든지 어퍼 홀더성의 저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인조 구장에서 TF를 대체할 정도의 편안한 신발, 스터드가 달리는 신발을 찾으신다고 하면, 아식스A 프로, 그러니까 DS 라이트 프로 에이지도 좋은 대안이지만, 이 제품도 그 제품에 못지않게 좋은 대안이다. 가격은 그보다 훨씬 저렴하고, 따라서, 이 아웃솔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를 10만 원 이상 주고, 그냥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이 지금 아스레트가 만든 이두 가지 모델, 이거는 제 경우에는 뭐 당분간 계속 이것만 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달려 있는 거, 인조 구장에서 저도 이제 TF를 신다 보면 그 홀드성의 한계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TF에 이제 미드소울의 쿠셔닝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잔디 상태만 좋다 그러면 굳이 쿠셔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목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과부하에 대한, 과그립에 의한 무릎이나 발목 이쪽에 과부하를 줄일 수 있으면 사실 피로도에서 큰 경감이 되기 때문에, 굳이 TF를 신지 않고 이 제품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해도 특별히 무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슬레타 MG 제품들은, 축구화를 꽤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아마추어로서 말씀드렸지만, TF가 갖고 있는 신발의 어떤 한계성,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 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홀드성도 좋고, 그 다음에 발을 편하게 할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발과 신발의 밀착감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애드밴티지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제품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7이든 뭐 H5든 이 아슬레타 축구화를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터드 타입의 AG, MG 이런 걸 필요하신 분들은 꼭한 번씩 사서 신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